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려고 해 사람이 아무 도구를 논하고 그 아들을 내어오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원래 정의를 남자와 여자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부모님이 되지만 하신 것을 잊지 않으려냐. 이러한 학생들도 앞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흙아 너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이 흙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의 생각한 그대로 채소가 자라게 하고 심있는 열매가 자라게 하고 목재가 자라게 하고 또 어떤 곳은 큰 암석 같은 바위들만 있는데 저걸 어디다 쓰나. 옛날에 그랬다. 다 나무를 이렇게 초가집 빌 때 돌산역을 어디다 쓰나 그랬는데 지금 아마 좋은 돌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벌이잖아요. 재벌. 그래서 돌이 어느 동네 돌이냐 무슨 동네 돌이냐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동네도 이제 이렇게 강을 하나 딱 건너게 되면 거기 돌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때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순전히 망치로 지붕으로 이제 깨트려서 그걸 어디다 쓰느냐. 그때는 피석도 만들고 또 예, 집을 짓는데 기둥 세우는 주추도 만들고 그래가면서 돌의 필요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랬는데 서울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한옥을 끝나고 이제 돌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돌이 네, 모자라고 쓸모에 적합치 못하니까 저 이태리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수입에다가 돌을 써가며 요긴하게 이제 건축자재 같은 걸 쓰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이 창조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돌은 그냥 돌, 흙은 그냥 흙, 흙도 예, 좋은 흙이 있지요. 근데 흙도 농사짓기에 좋은 흙이 있고 집짓기에 좋은 흙이 있고 또 때로는 마사토 같은 것은 마사토대로 좋은 흙이 있고 뻘밭은 뻘밭 같은 대로 아주 좋은 흙이 있죠. 예, 근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 예, 그런 것들은 단 하나도 창조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제일 변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저희 동네도 보면, 예, 예, 동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동네라면, 예, 우리 동네요. 근데 동네에서 이렇게 생긴 이제 뚝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형성돼서 있어요. 그리고 안에 논뱀이도 있고 또 바깥에 이렇게 논뱀이도 있고 어떤 때 물이 막 들어와서 예, 동네 집 앞에까지 물이 막 비가 오고 물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지나가면 여기가 다 어디냐? 갈대밭. 갈대밭으로 막 찾습니다. 갈대밭으로. 예. 근데 갈대밭으로 찾는데, 예. 이 갈대밭은 굉장히 땅이 습한데, 이제 항상 습한 땅에는 이제 개들이 기어댕겨요. 개 어떻게 쓰나 모르겠다. 개들이 막 기어댕기고 구멍을 뚫고 다갔다 들어갔다 다갔다 들어갔다 굉장합니다. 그래 갈대밭이 변하더니 우리 집안 어른 아저씨께도 이 갈대밭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근데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를 허가 맡아도 여기다 미루나무를 심어요. 근데 미루나무를 줄 맞춰서 탁탁탁탁탁탁 심는데 그래서 갈대밭이 이제 미루나무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야, 또 이 미루나무밭. 근데 미루나무를 뭐 베다가 이제 그때 집 여관에서 미루나무로 뭐 집을 짓거나 그러지 않는데 미루나무를 잘 짓는 것은 기둥나무도 세우고 집에 석가래도 만들고 그런 데 써요. 근데 미루나무를 제일 많이 해서 내가 성냥 이렇게 성냥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씁니다. 근데 보면 미루나무를 사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쳐다보면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을 때니까 그냥 우마차로 그냥 거기서 스톱으로 치워가지고 그러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미루나무밭이 나중에 미루나무를 또 자르고 또 미루나무를 심고 미루나무를 자르고 미루나무를 심고 그래. 그러더니 어느 때 보니까 또 한 문양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아, 박하. 그 풀을 이렇게 뜯으면 그냥 코에 그 박하 냄새가 확 나는 그 박하를 이 집안 아저씨가 심어가지고 박하가 저도 좋다 싶나. 그러더니 박하를 심을 때 또 해바라기를 또 구워두고 이 심어서 킵니다 또. 그러더니 다 없어지더니 지금은 전부 다 이제 토마토 이제 토마토 농사 짓는 곳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땅값도 비싸지고 수익률도 커지고 근데 토마토 농사 짓는 일로 바뀌더니 지금은 뭐 이제 대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무슨 뭐 사과 토마토 뭐 이런 걸로 뭐 대추 이런 걸로 바뀌고 또 뭘로 바뀌어가느냐 그 왜 망고 나무로 바꿔가고 내 물었어요. 거기서 망고나무 심어서 도대체 망고를 어떻게 따는가 물었더니 예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 와서 살았는데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물려받은 돈 가지고 망고나무를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망고나무가 수천 포기를 심었는데 망고나무가 골잖아요. 근데 망고를 뭐 얼마를 딴다나 지금 그렇게 변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하려나. 예, 흙은 그대로 있는데
흙을 사용하는 것은 계속 변해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못 믿어도 여러분 흙은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우리 교회 지금 살구나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금년에 살구나무를 가만히 봤더니 작년에 예, 두 나무가 엄청나게 살구가 많이 열려가지고 하여튼 살구를 아마 엄청나게 많이 따서 교구장들이 신방댕이느라고 열심히 썼어요. 예, 금년에 보니까 두나무 살구나무가 작년에 많이 열더니 예, 금년에는 살구가 별로 없어요. 예, 나무가 변덕을 떨어요. 사과나무도 작년에 그렇게 사과가 많이 열리더니 금년에 보니까 사과가 작년에 한 3분의 1 정도 딸까 나무가 이렇게 예, 변덕을 떨어요. 근데 절대 흙은 변덕을 떨지 않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예,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예, 모든 것이 진화되어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고지들을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대답을 잘못하면 트집 잡아서 하여튼 가만 안 두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권한의 세도를 가지고 지금 책잡기 위해서 묻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로 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어떤 연고를 막론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으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을 지으시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했느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버릴 수 없다 그 말이야. 절대 버릴 수 없다. 예, 이 창조할 때도 보면 보세요. 남자가 깊이 잠들매 남자의 갈비와 예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중에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자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여자라 칭하니라. 요새 보면 뭐 여자가 남자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서 막 여자처럼 후대이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본성을 본인이 스스로 망각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 만드는 것은 예,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을 한 사람 한 몸으로 볼 때 온전한 몸이라 온전한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참 남자보다 독한 것도 있고 그러냐.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여자가 온유월에도 독을 품으면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서리가 내린다. 온유월이 어떻게 서리가 내려? 그런 정도로 정말로 여자는 그만큼 강하다. 여자는 강하다.
여자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휘어잡지 않는 여자는 가히 없어요. 90명, 100명이 결혼하면요. 여자에게 잡혀 사는 사람이 최소한도 반절, 50%는 훨씬 넘어요. 근데 여자는 내가 남자를 내 마음대로 잡고 사는지 놓고 사는지 자기가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잡혀 살아야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또 남자들은 또 여자하고 살다 보면 처음에 여자가 이쁘고 좋고니까 다 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서 죽이기 전도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가다 세상이 말하든 그건 진리가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왜 듣고 둘이 아파요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다시 역발상을 멸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기는 되는데 서로 갈라져서 이혼하며 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창조할 때 말씀하신 걸 보면 알잖아요. 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살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가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확률은 나에게 없어야 된다.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려 나가고 또 더 좋은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나는 내 아내하고 죽을 때까지 너무 행복했어.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난 내 아내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남자 여자는 또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내가 처녀로 결혼한다면 내가 살던 내 남편하고 다시 살 거야. 그 남자 별로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힘들다 이 말이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벌써 말을 했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럼 벌써 한 몸을 갈라놓는 것은 생각부터 갈라놓잖아요. 벌써 마음부터 갈라놓아.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줄 몰랐는데 내가 왜 속아서 결혼했던가? 왜 저 사람이 저랬는가? 아니 나하고 참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나에게는 더 이상 없는 나의 여자였고 내게 이상이 없는 나의 남편이었는데 아니 왜 지금 이런가? 그리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결국은 후회가 지나치니까 이혼하는 사람들 그럼 평안하냐? 그럼 평안하냐? 다른 여자 만나면 편안하고 다른 남자 만나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부부를 지켜주고자 하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그 둘이 행복하라는 얘기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미우면 얼마나 날마다 같이 사는데 불행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옆집에 참 쌍스럽게 싸워요. 욕할 때 뭐 막 남자가 여자에게 막 쌍소리하고 욕하고 막 자기 아내에게 또 여자는 또 남자에게 또 입에 주저담지 못할 막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봅니다. 도대체 쟤들이
왜 저러나 모르겠다. 근데 나이가 아주 어려서 둘이 만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사는데 그냥 그 싸움질을 그렇게 가만 살아갑니다. 그걸 가만 뭐 지금 같으면 이혼 몇백 번 했겠지. 그때만 해도 이혼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혼을 안고 살았겠죠. 근데 저렇게 도대체 쌍소리를 하고 저렇게 가면서 어떻게 둘이 저렇게 살고 그냥 막 그 어떻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된다니까. 네, 그렇게 싸움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 내가 말합니다. 자네 말이야. 그 애기 엄마 그냥 애기 키우느라고 고생하는데 말이야. 그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그렇게 좀 품어줄 수 없어. 아니 품을라게도 저렇게 꼭 가시덩어리처럼 처박고 났잖아요. 처박고 났잖아요. 아 그래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잘 한번 물어봐. 뭐 때문인가. 그래서 그 이유를 누구에게 있나 봐서 서로 그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관 잘 관리를 해야 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또 그 여자 보고 그러죠.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둘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쌍수리가 막 싸우냐고 물으면 뭐 저놈의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개만도 못하는 새끼가 어쩌고 남사스러워서 얘기가 잘 안 돼. 그때는 여자들이 그렇게 욕하는 거 사는 때가 아니오. 근데 모르겠어요. 약간 저건 열심히 싸워요. 근데 열심히 살아요. 그거죠. 열심히 싸웁니다. 왜 그럴까? 항상 우리는요, 이웃사람과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뭔가 어딘가 모르게 나를 배타하고 어딘가 모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항상 내가 속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던 저 새끼가 전연이 왜 그려? 그러지 말고 그럴 만한 이유가 뭔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뭔가.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서 한쪽에서 해결하면 한쪽에서 아무리 그래도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내 아내가 그러나 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 남편이 그러나 보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를 내가 해서 제거시켜버리면 반절은 제거되는 거 아니오. 예. 이게 서로 똑같이 그럴 만한 이유가 뭔가. 그걸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 누구만 알고 있느냐? 나도 몰라. 내가 그렇게 욕하는 그 남편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욕하는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욕하는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모든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대요. 예, 야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주. 야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 야 우리가 작으면 심리도 가죠. 야 원수가 있거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상대방에서 그렇거든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상대방이 그런 일이 너로 재범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요. 만들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야 되고 학생들도 결혼해야 되고 어른들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잘 못해요. 여러분 아내가 누구 믿고 지금 집에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하나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되지 못할 때 아내가 얼마나 실망했어요.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머리가 길다고 생각도 길게 아니요, 긴 게 아니요. 머리는 길지만 생각은 짧아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요. 다 그런 건 당신이 결혼하고 내 아내가 내게 뭔가 모르게 따라가서 불편스럽다 하거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내 아내는 연약한 여인이다. 연약한 여인. 그러므로 그 여인이 네가 잘못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네 기도가 맥혀. 근데 그러지 않도록 내 아내에게 잘해. 읽어줘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자,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냐?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래. 여자가 강한 것 같아도요 연약한 그릇이래. 그릇. 집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여자가 궁시렁 궁시렁 하잖아. 왜 도대체 나는 힘들게 하느냐? 이 그릇 깨지는 소리야. 여자를 아주 그릇에 비교해. 아주 연약한 그릇이다. 이 지식을 네가 가져야 된다. 연약한 그릇. 여러분 보세요. 남자는 은근히 남자가 여자에게 참 의지하고 살고 싶고 여자가 뭔가 상당히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건 맞아요. 왜냐면 남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거든. 이걸 보면요 남자를 낳은 게 여자예요. 여자를 낳은 게 남자예요. 여자를 낳은 게 남자. 무슨 말이 아십니까? 근데 이걸 잘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태초에는 남자가 깊이 잠들었을 때 살과 갈비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여자라 칭하니라.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후부터는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자는 이만큼 남자의 갈비와 살만큼 여러분 몸이 지탱해 주지 않으면 갈비와 살이 유지를 못하듯이 지탱해 줘야 되지 남자는 예, 어떻게 그릇을 아주 깨틀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은 여러분 사기 그릇 같은 거 놓치면 깨지잖아요. 예, 가끔 이제 복해서 이제 지금은 옛날에 이제 보면 우리 노시기를 이렇게 썼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노시기. 그래서 엄마가 노시기 밥 먹는 옆에 모든 반찬 그릇이니 전부 갖다 개화창을 막 빵궈가지고 개화창도 중 같은 그런 개화창이 아니라 잘 불이다 부어서 만드는 개화창. 그런 개화창을 빨면 개화창 아니 그 가루가 아주 부연하게 그렇죠. 갖다 그걸 수세미로 찍어가지고 물 발라가지고 노시기에다 싹싹 하면 되면 노시기가 반들반들반들반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릇은요 그저 발길로 차도 깨지지 않고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고 아주 항상 탄탄하죠. 그래서 성막에서 이리 끌고 댕기고 저리 끌고 댕기고 아주 이리 들고 댕기고 저리 들고 댕기고 놓치고 댕겨도 깨지지 않도록 예 물두멍이나 번제단 노수로 만들으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은 안 깨져요. 근데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래요. 연약한 그릇. 그럼 연약한 그릇을 다루는 게 누구냐? 남자라고만 남자. 남자. 근데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아.
그런가 보다. 그래요. 뭐 고의적으로 잘못했겠는가? 뭐 잘못하려고 잘못했겠는가? 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잘못하려고 했어. 예. 여자의 속에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잘, 생각이 그렇게 생겼대요. 난 남편의 집 가다 남편 잘 섬기고 수중 들고 남편 사랑받고 시부모 잘 섬기고 시부모 사랑받고 개박스로 있는 시누이도 잘 섬기고 내가 시누이 사랑받고 시동생들도 잘 섬기고 내가 사랑받으면서 그러고 살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시집 가는 거요.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맞죠? 맞죠? 구름만 가지고 간다니까 그렇게. 시집가는 순간부터 어디 친정집을 갑니까? 지금은 뭐 친정집이 득세오지만 옛날에는 시집가는 순간에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서 너 친정에 한번 다녀오너라 하는 날이 3년 언제, 5년 언제, 10년 언제, 그건 친지시 시어머니 이제 입술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녀 다녀오라고 한다고 좋아서 쫄랑 갑니까? 또 그저 저 안 가도 괜찮아요. 지금 집에 이런 농번기 바쁘고 그런데 전 집에서 좀 할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애기 다 키워놓고 그러고 다녀올래요. 다녀와. 눈 부습 뜨고 다녀와. 예, 알았어요. 날짜까지 정해줘. 사흘 만에 오너라? 이틀 만에 오너라? 일주일은 너무 많아. 많으면 사흘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틀이고. 어른들 맞죠? 예. 그 시집 가면 그 집 사람 돼서 그 집 식구에 비옷 맞추고 그 집에 생각 맞추고 지금처럼 그렇게 시집살이오면요 아마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마 꿀단지처럼 모실 겁니다. 남자들이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때는 그러고 살았어요. 네, 그러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 저는 우리 외삼촌이요 결혼해가지고요 우리 외삼촌이 군대 6.25 전쟁 때 군대 가서 갔었는데 군대 가서 얼마나 많은 걱정도 근심도 많습니까? 이 전투에서 어느 부대가 죽었냐고 소식들이 막 그냥 계속 벌어지고. 집 앞을 막 적십자차가 지나가면 혹시 우리 남편 죽어서 시신 싣고 오는 것 아닌가 막 이 하나 이 정도로 힘들을 때 나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숙모한테 친정에 다녀오너라 하는 소리 나는 못 들었어요. 아, 지금 가고 싶으면 다 가버리잖아요. 그날 나 집에 갔다 온다고 가버리잖아. 그냥 어디 뭐 누구 허락받고 갑니까? 옛날엔 그렇고도 그래서 가정이 시팅되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되고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잖아요. 연약한 그릇이 안 깨지려고 들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옛날식처럼 살아라는 건 아니요. 그러나 남편을 만났으면 아내 역할은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남편도 못해요. 자기 아내만 만났어요. 만나놓고서 잘 보세요, 여러분. 만났으면 그냥 자기 아내 이상. 여러분, 근데요, 이 여자들은, 네, 지금 여자들은 뭐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예, 뭐 다른 여자 이렇게 쳐다보고 양반들은 전부 다 첩 두어씩 서너씩 두고 살아야 뭐 양반인 줄 알고 힘 있는 줄 알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 남의 여자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여자가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정말로. 근데 여자들은, 뭐 남자들은 그래도 자기 아내는 되는 줄로 아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이라는 것은 내 아내 이상 결혼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없는 거야. 다른 여자는 없는 거야. 그게 뭐냐? 인격적인 존중이요. 존중. 이해됩니까? 그건 남편이 믿어지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믿음이 되려고면요.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갔더니 참 이쁜 여자 있대. 그 소리 뭐 큰일 나 말이라도. 예. 여자가 어디 갔더니 막 일층 이쁜 여자도 많이 없고 그러거든.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 여자들 100명, 1000명 못해도 당신만 못 오지. 그래도 내가 장가 하나는 잘 갔지, 진짜. 뭐, 그 사람들, 뭐, 얼굴은 이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속이 당신만 없어.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면 간장단지 속에 간장 없으면 빈통이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당신 속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믿어주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때로는요, 예, 여자 마음에 안 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 남편은 나 말고는 다른 색, 다른 바람을 피워난 다른 짓은 안 해요. 절대. 이것이 여자의 믿음이 돼야 돼.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안 될 때는 깨질 가능이 많다. 왜 연약한 그릇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우리 집사람 모 살면서 한번 이제 그랬죠. 집에 한번 친정에 한번 다녀오라고 요새 뭐 간지도 오래됐는데 가서 그저 실컷 있다 오라고 모셔올 때 오라고. 근데 나는 밥을 줄도 모르고 반찬 만들 줄도 모르고 그때는 그렇다 해서 뭐 반찬을 싸 먹는 때도 아니고 식사를 어디가 다 사 먹는 때도 아니고 그때는요. 아내가 여자가 반드시 아내가 해줘야 밥을 먹지. 나는 원래 그걸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가라고 했더니 별로 잘 내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당장에 누가 밥에서 먹게 오고 누가 반찬을 만들어서 먹게 오냐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내가 복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님 밥 오는데 불을 많이 떼준 줄 아냐고. 아, 불 떼준 거 두고 밥 오는 거는 다른다고. 다녀오라고. 예.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간 다음에 이제 밥을 해 먹기 위해서 밥을 하는데 그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말 들었어. 무슨 말 들었냐. 밥을 쌀을 물에다 씻어서 든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서 물이 요만큼 올라올 정도 되면은 그럼 불 떼면 된다고. 나중에 이게 꺼먹소태다 하는 것이 이게 그 냄비가 또 조금만 돼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예, 밥도 태워 먹고. 왜 안 될까? 이해가 절대 안 돼요. 또 이제, 정말로 계란을 좀 오는데 맛있게 내가 이 계란찜을 해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계란찜을 하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그냥 냄비에다가 계란을 톡 깨뜨려서 두 개쯤 집어넣고 그 냄비에다 거기다 밀가루 한 점 넣고 섞었습니다. 막 섞었어. 근데 신기합니다. 아무리 불을 떼도요, 폭우
올라와 있네. 안 올라와요 이게. 안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가는 적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도 그걸 토목하려고 했더니 예, 계란이 없어 뭔가 없어요. 이상스럽다. 왜 집사람은 계란찜을 막 올라오는데 왜 나는 왜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참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치놨어요. 그냥 아 내가 잘못했던가 보다. 또 계란 또 두 개 갖다 똑같이 넣고 밀가루 또 붓고 또 들졌었나 보다. 팍 저 됐습니다. 냄비를 몇 개를 태워 먹었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이튿날 왔어요. 왜 친정에 가서 있다고 해서 왜 그냥 오냐. 이럴 줄 알았대요. 쌀 태워 먹고, 쌀 태워 먹고, 냄비 태워 먹고, 이럴 줄 알았대요. 도대체 누가 밥에 줘서 먹겠냐고 말이에요. 걱정이 이렇게 서럽잖아요.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앞집 사람도, 뒷집 사람도, 옆집 사람도, 한 사람도 나 밥 먹는데 걱정 안 해요. 집사람만 그렇게 걱정하죠. 집사람만. 요새는 말이에요. 여기저기 음식 파는 데가 많으니까 자기 남편 보고. 야, 임마, 사먹어. 근데 워낙 나는 그런 것을 이제 안 해버리더가지고 잘 모르고 지금도 나보고 뭐 음식을 뭐라 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뭐 예를 들어 참외 껍데기를 벗긴다든지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을 잘라면 그런 건 내가 잘 할 수 있어요. 참외 농사 짓고 수박 농사 져버리더라도 그런 건 내가 맛있는 걸 잘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건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왜 그렇게 친정에 갔다가 넉넉한 시간에 갔다 오라는데 그날 갔다 그 이튿날 왔을까요? 예, 지금처럼 자동차가 빠를 때도 아니고 기차가 한번 타면 7시간 가야 되고 올 때 7시간 와야 되고 그런 교통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냥 갔다 그날 하룻밤 되고 그 이튿날 아침 바로 출발해서 왔다. 왜? 틀림없이 밥 못 먹는다 그 말이야. 확실하다 말이야.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요. 남자들도 어설프게 복해 가서 밥 올라고 들으면요. 조금만 잘하면 아 이제 네가 해라 그러지요. 그러나 아예 못하면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밥 오라고 하거든요. 그 대신 걱정은 않게 해줘야지. 어떤 걱정도 안 돼. 예, 요새는 뭐 육아도 같이 오고 뭐 밥도 같이 해먹고 설거지도 같이 오고 예,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잘 모릅니다만 어른들은 다 있지만 남자가 설거지 오고 애기 안고 댕기고 그러면요. 아이고 참 꼴물 여인에 진짜. 그랬어요. 얼마나 여자한테 지어 살면 저렇게 사나. 어른들 봤죠? 그것도 옛날 얘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거쳐 지금 시대까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이 부부가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 하나님은 보시고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요. 그러면 생각이 하나 돼야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면 누가 쪼개겠어요. 아무도 못 남지. 그래서 부부는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저놈의 늙으니 저놈의 옆에 그러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죄짓고 있는 거예요. 응? 죄짓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 하나 믿고 장가 가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몰 일진이 그랬더니 여자 하나 믿고 가면 여자는 남자의 믿음이 돼야 되고 여자가 남자 하나 믿고 얘 다 대던지고 얘 남자 집 가서 살면 남자는 여자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한 몸의 개념이라 이제 한 몸에 한 몸이 안 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집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그럼 이혼율이 많아서 지금 이혼한 사람들은 편안하냐?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주 이혼한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지. 그러면 그들 부부 속에서 생겨난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식은 태어나서 정말로 맘둘 것도 없고 여러분 부모 사랑 받지 못하고 성장해가면 또 얼마나 고생과 아픔과 고통을 지불해가면서 하는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두고 부부가 도무지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도 지키고 아내도 지키고 남편도 지키고 여러분 부모도 지키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지키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 중요한 것. 근데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럼 아직 하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왜 상관없느냐? 연세가 들 때까지 결혼해서 운까지 살아왔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갔고요. 눈 이렇게 흘기면서 아이고 저놈은 늙으니 언제 죽어? 그래도 속은 안 그래요. 그럼요. 그저 구부러진 허리 가지고 가서 남편 그저 뭐 맛있는 것 있으면 그냥 헛헛헛 그저 먹이려고 두고 남편도 밖에 나가면 무엇이든지 그저 뭐 있으면 좋은 것 같더냐 살짝 먹이려고 두고 그러지 절대 여러분 나이가 먹을 때까지 사는 부부가 사는 사람들은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응? 왜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만큼 없으면 안 될 만큼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요. 우리 평생에 의지할 분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뭔가 다 혼자 떠드는 것 같으네요. 공감대가 안 되는 모양이요. 얼마나 복잡하게 살면 공감대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옛날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집에 아무도 없냐? 아니, 애들 있는데 아무도 없냐고 내가 물어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집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 여자들도요. 지금은 각각 직장이 댕기고 함께 돈 버리고 그러니까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남자가 출근하고 나가면요. 뭐 퇴근하고 돌아야 별 빼죽은 것도 없어.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야 집안이 꽉 차고 뭔가 자기 마음이 편하고 뭔가 자기 자신이 자기 남편과 함께 사는 만나는 것 같고 그래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냥 왜 늦게 들었냐고 난리를 내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직장일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긁어놓은 이유가 뭐냐? 남자가 없이는 그만큼 여자가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처녀총각 그때는 몰라요. 결혼해봐야 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항상 옆에 웃으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야.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집에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합니까? 예, 옛날에는 예,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거의 다. 그래서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이렇게 쭉 살죠. 한 집에. 여러분 가정이 말이요. 여러분
한 집에서 이렇게 아주 집안이 성장하면서 어떤 집은 3대가 같이 살고 어떤 집은 4대가 같이 살고 이런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은요, 보세요 여러분. 예, 형이 장가 가서 애기 낳고 자식 낳고 동생이 또 시집가 저 장가 가서 애기 낳고 아들 낳으면 같이 사촌간에 한 집에서 이 살 그때가 얼마나 화목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라는 것은 이만큼 울타리가 되고 보호가 되고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무슨 일일 때 가장 그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내죠. 아내가 무슨 일일 때 그 일에 막 책임을 짓는 것이 남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없는 아내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내 없는 남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이 되어서 가정이 복되라고 둘이 한 몸이 될 때인데 절대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러냐? 우리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옥 가게 내비둘 수 있겠어요? 생각 한 번이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앉아서 기도 올 때 보면요, 얼굴이 천사처럼 확 내가지고 기도 올 때 보면 항상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달라고, 응?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달라고 그 기도를 그냥 죄장 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피비린내나게 싸움질을 하면서도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신기하죠? 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예,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나서도 보면요. 참, 저는 이제 너무 신기한 걸 제가 본 이유가 뭐냐. 예, 아버지께서 신문지 조각을 뒤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셔요. 이렇게. 그 싸우고, 그리고 피가 치도록 쏘고 나가신 다음에 도대체 아버지가 저 신문지 조각을 부드러워서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시나.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참 우리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예 가만히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면 도대체 아버지가 좀 주무시나 뭐 드시나 보느라고 이렇게 가만히 보지 어떤 때는 이제 아버지 계세요 문 열고 이렇게 또 아버지 주무시면 집안이 편할 것 같고 안 주무시면 언제 또 큰 소리 나고 싸울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부엌에서 칼도마리를 갖다 놓고요. 신기합니다. 예, 소고기를 다 쓸고 계세요. 신기하다. 소고기 센 걸 부드러워 이렇게 쓸고 있나 모르겠네. 익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육회를 잘 해가지고요. 아, 그릇에다 딱 담아서 어머니 방에다 딱 넣어줘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또 다 잡수십니다. 아, 싸울 때는 언제고 또 그럴 때는 언제냐 이 말이요. 이게 뭐냐. 아무리 싸워도 부부가 나눌 수 없는 부부 한 속에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정신이 그만큼 있다고는 사실이 돼도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매진하고도 불쌍하니까 나가서 그런 거 아니오. 어?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언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면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갈라놓는 마귀 역사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한번 아까도 말했잖아. 나 하나 믿고 우리 집에 와서 사는 잘 보세요. 아이고 나이도 뭐가 늙어 빠졌네. 자기는 안 늙었어? 생각해봐. 우리는 똑같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게 뭐냐 부부간의 세월을 산 연륜이요.
그것이 함께 살았다는 그게 정을 바라보는 것인지. 그냥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절대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했느냐? 이건 변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변기할 수 없는 거. 우린 여자들도 남편에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여자만 시키고 남편을 하느냐? 우리는요, 남편을 아끼는 아내가 돼야 되고요. 남자들도, 야! 왜? 왜? 뭐 다른 여자들은 밖에 직장이나가 돈도 잘 벌어오는데 너는 집구석에서 뭐 넣어내시냐? 우리는 서로 그런 아픈 소리, 경제적 실리 속에서 그 큰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나 하나 믿고 시집오고 장가왔으니 아껴야 된다, 아껴야. 아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해보죠. 저 우리 성도들 많이 아끼거든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응?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잘 몰라. 응? 잘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마만큼, 응? 내가 내 인생이 위태위태할 처지에 놓여 있을 만큼 설교하러 남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대요? 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담임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내 마음속에 안타까워요. 내가 혜리한테 가끔 그래요. 혜리야, 안목에가 아팠다. 심한 통증의 고통으로 힘들어.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우리 성도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가 어떡하니? 어떡하니? 기도하자. 그저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가 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담임 목사 사이가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이 같습니까? 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자라길 같이 생각, 자라길을 같이 살았습니까? 세대가 같은 세대에 살았습니까?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했고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주님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초대교인들은 다 주를 위해서 목숨 맞춰 순교하기까지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사랑과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사람에게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하나 같아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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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남편을 저주한 적이 있나? 내가 아내를 무시한 적이 있나? 한번 잘 생각해봐. 왜 아내는 내가 집에만 가면 말이 많은가? 세상 말로만 잔소리가 많은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요구라 이 말이오. 요구를 들어달라 이 말이오. 왜 남편은 나에게 요구가 많은가? 요구를 들어달라 이 말이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주 안에서 정말로 썩어빠진 요구가 아니라 신령한 요구가 있다면 서로 들어주면서 서로 한 몸이 됐음을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확증하며 살되 한 사람도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불행하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불행하고 남편이 불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부부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임을 갈라놓는 생각과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놓으려는 마귀 역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는 마귀 역사 세상 풍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장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약한 혼인을 파괴하는 원수 마귀 역사를 이 시간 몰아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성장한 자녀가 어찌 온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세요. 지식을 따라 진리대로 남편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였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부부관계가 사랑과 복종으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 말로 상처준 죄, 행동으로 상처준 죄, 마음을 상하게 한 죄,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 기억이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게 믿음이 되지 못한 죄, 남편에게 믿음이 되지 못한 죄, 서로에게 믿음이 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내 된 나 자신입니다. 남편 된 나 자신입니다. 주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놓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원수막의 역사를 몰아내야 돼요. 두 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이 원수하게 사랑해 역사 이겨야 돼요. 악자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너의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내 남편의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세요. 상대방이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 내가 깨매게 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잠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화목하게 하여 주세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아내가 예수 믿도록 애절하게 상대방의 영적인 영혼의 사정을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몸만 같이 살지 마음도 생각도 분리가 되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정에 서늘어 원수방의 역사 이번 남은 작전기록 가운데 몰아내야 돼요. 작년을 조사만 작년이야 결혼 생활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합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배우자 이루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예수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단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다시 한번 두서만 잡으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두서 높이 됩니다. 육체를 이끌고 한 영혼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식대로 이루게 하고자 몸부림치며 말씀 전한 주의 사자 소진된 체력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자실자 밖에 연구한 사모대야 매 복념의 주일 예배 설교할 수 있는 힘과 자원과 영역과 영감을 구령의 열정 예수 당신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아버지의 복된 가정에 관한 말씀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나에게 행복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세상에 갈라놓는 수많은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주님의 질서를 이루지 못했음 발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 주님이신 모든 축복을 뺏기지 않는 우리 연세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양하다고 다양한 생각 다양한 마음으로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정에 따라 나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생각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질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주신 축복의 가정, 아버지 주님이 책임지는 가정,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 주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악한 마귀 계기는 갈라놓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를 서로 무시하고 저주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아버지 그렇게 갈라놓게 만들어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면서 주님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주님이신 축복을 뺏어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를 우리가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분별한 사단마귀 괴계 대적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 한 몸이 되는 관계, 한 생각과 한 마음이 되는 관계, 지켜야 될 관계, 이것을 갈라놓아 서로가 인격적으로 무시하여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서로가 저주하며 교회처럼 복종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여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케 하는, 저주케 하는, 미워하게 하는 모든 사정들, 질병들, 저주들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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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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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책임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계계를 알고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빼앗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 세상 문화, 세상 유행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굳게 내려 세상을 거슬러 주님의 질서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신 모든 축복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가정 축복의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달픈 사랑의 목소리 아버지 그의 모든 육신의 진액을 다 쥐어가며 아버지 주의 사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애절한 심적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소진된 기력과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사 여기까지 강건하게 주님 사랑 나타낸 이래 그 육신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뺏기지 않은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